팀을 강하게 회사가 즐겁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요, 사직서 양식 그리고 그 양식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소재로 삼은 건 저도 생각은 못했는데 의외로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검색어에 많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경험이 있지만 찾아봤더니 뭐 어떤 그 인사이트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뭐 사직서를 많이 쓴다는 건 좋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쓸때 지켜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또 사직서를 작성한다는 건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자면 또 새로운 도전과 출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한번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사직서 양식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보시죠. 일단 사표를 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사직서를 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막상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관계 형성적인 측면, 또 마무리를 어떻게 잘 지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또 내일을 위해서 고민 끝에 결심하셨으니까 깔끔하게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직서 양식은 딱히 정해진 그 어떤 틀은 없습니다. 없다는 게막 복잡하게 어떤 회사는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이 회사는 뭐 이런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 즉, 사직서 양식은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 양식들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 공통점들이 있으니까 그 공통점들만 지켜내시면 무난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보시면 인적 사항입니다. 인적 사항, 인적 사항. 두 번째, 사직 일자. 세 번째, 이유. 그만두는 이유. 요건 꼭 들어간다는 거죠. 인적 사항은 여러분들 회사에 입사하실 때 이력서라든지 뭐 이렇게 써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이름 들어가고 또 근무를 하셨으니까 소속 부서과 팀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직위가 있겠죠. 뭐 팀장이면 팀장, 대리면 대리, 사원이면 사원. 이런 인적 사항이 꼭 들어가셔야 되고 사직 일자. 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최종 근무 일자. 이건 회사마다 다르다는 건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지금 퇴사하려고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근무 날짜냐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조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휴가 날짜 또는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한 그 근무 일자 산정을 하기 위한 건데 대체로는 최종 근무 날짜를 협의하에 정하게 되죠. 그리고 사직 사유는 자, 이 대목에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사직 사유라는 안에 뭐 써야 될지. 간단합니다. 그냥 개인적 사유 이렇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직서 작성하실 때뭐 중언, 무언 이래저래 써야 되니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거기 양식 좀 이따 보여드릴 양식을 보시면 딱 칸에 채워 넣기만 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사직서를 작성한다는 건그 회사 그 동료 상사들한테 말로 이미 얘기를 한 거죠. 형식적으로 문서에 남기기 위한 어떤 절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양식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양식을 보시면 또 이런 양식이 하나 있네요. 사직서 이렇게 사직서 해서 이렇게 놓고 막 소속 그죠? 소속이 예를 들어서 뭐 생관 또는 뭐 플로 생산 관리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 곧 나가게 되는 회사지만 팀 그다음에 직위 예를 들어서 뭐 대리, 성명, 땡땡땡, 사직 사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적 사유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뭘 적어야 될까 계속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양식 그대로 써 있습니다. 본인은 매달 며칠부로 요건 협의하에 상사와 조직 그 상사와 협의하에 일부로 정확한 날짜 여러분의 어떤 휴가를 하고 이런 날짜가 아니라 협의한 명확한 날짜를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직서라는 문서도 여러분이 회사를 떠나시더라도 그 회사에 남게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날짜, 이름 땡땡땡, 여러분들 서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 지금 보시는 양식이 가장 무난한 양식인 것 같아요. 별거 없죠. 그죠? 이런 건 인터넷에 많으시니까 다운받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 볼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소속 쓰고 직위 성명 다 똑같고 사직사유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특이한 거는 여기. 즉, 그죠? 결제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결제가 되는 거겠죠? 사직서 제출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신청인, 또 특이한 거, 관리자. 여러분들의 관리자거나 아니면 HR팀이거나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절차를 간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또 여기 좀 표로 딱 깔끔하게 돼 있는 케이스인데, 이름, 뭐 소속, 여기 또 4번. 여러분 회사 4번 있으면 적고, 또 직급, 아, 여기는 개인 주민등록번호 좀 꼼꼼하게 돼 있네요. 아, 입사일, 여러분 입사한 날짜. 이렇게 적으시고, 자, 사직일. 그러니까 시작을 언제 했느냐, 근무 시작을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건 통상 어떤 것과 연결되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그냥 깔끔하게 빨리 정리하고 나가고 싶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든지, 어떤 연차 수당이라든지 등등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 계산하기 위해서 명확한 시작과 끝마치는 걸 여러분 보고 적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소 적고, 사직 사유. 뭐, 사직 사유 칸이 큰데 크게 적을 필요 없다. 그냥 개인적 사유. 개인적, 그죠? 사유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날짜 적고, 여긴 특이한 건 부서장 의견이라는 란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한번더 볼까요? 똑같아요. 뭐 크게 설명을 뭐 제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내용 비슷하고, 뭐 날짜 뭐 땡땡 날짜 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이거죠. 이것도 똑같이 뭐쭉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도, 아, 여기 결제가 딱 이렇게 나와 있네요. 누구다? 담당, 과장, 부장, 대표. 이렇게 이 형태를 보니까 좀 전통적인 조직 형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위권자한테 확인해서 내가 사직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조직 구성원들, 특히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인지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직급, 직무, 담당 직무, 뭐 이런 식으로 써라. 사유, 뭐 사유도 큰데, 뭐 중앙보안청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 그냥 깔끔하게 그냥 개인적 사유 쓰시면 될것 같고, 사직일, 그리고 소속 부서에 여러분들의 대리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있네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막 복잡하게 써 있어요. 자, 보시면 어떤 부서에서 일했니? 입사, 퇴직, 퇴직 후 연락처. 이렇게 퇴직 사유, 네, 자필 작성 뭐라고 개인적 사유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퇴직 사유 코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 이 지금 이 사직서, 지금 보시는 사직서의 양식은 좀 규모가 큰 조직 또는 조직의 특성상 뭐 공기업이거나 공기관이거나 등등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사직서 양식을 딱 해놓고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것들은 그 조직 구성원 수가 많거나 또 특수성 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양식들은 당연히 인사팀, HR팀에서 관리를 쭉 하게 됩니다. 그 사직 코드 사는 코드는 이제 문의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퇴사 전 신고사항에서 의료보험증 반납했냐, 뭐 확인, 사원증 반납했냐, 확인, 보안 서약서 작성했냐,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 내용, 여기 또 지금 업무 인수인계 내용, 제가 좀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직하는 회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사표만 던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업무 인수인계 뭐서 또는 업무 인수인계 자료 등등은 깔끔하고 남들이 봐도 아우 저 사람 마무리 잘 짓고 나가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시면 이직하셔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괜히 신경 쓰기 싫은데 전화가 와서 뭐 그냥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자료는 어디서? 뭐 이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미 나하고는 빠이빠이한 회사인데 자꾸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인수인계 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하면 별지를 사용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아니면 자료를 PC에 여러분 업무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뭐 이관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결제 이렇게 돼 있네요. 또 볼까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쭉돼 있는데,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양식들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이런 사직서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대동소이하죠. 이걸 공통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직서에는 어떤 공통점이 물어볼까 보시면 뭐죠? 뭐냐면 인적사항 아까 보셨죠? 이름, 소속, 직위 이런 것들을 꼭 사직서에 들어가셔야 되고 사직 일자, 그죠? 그만두는 날짜 그리고 그만둔 이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명 들어가고 이러면 사직서 작성은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양식들은 뭐제 블로그에도 한번 파일을 올려놓을 거고요. 또 회사마다 이 복잡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다운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들은 직원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나갈 때 했었으니까 사실 그 양식이 있을 거니까 그걸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쭉 넘겨볼까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따로 정리했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 이런 경우 있어요. 고민고민하다가 아, 이제 퇴사를 결정해야 되겠어.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말을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통상적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 대체로 퇴사하는 그 개인 입장에서 퇴사 예정자 입장에서 본 프로세스, 대체적인 프로세스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사에 보면 좀 마음 편한 친한 동료가 있죠. 이 동료한테 이제 뭐 알리는 겁니다. 아, 나 그만두기로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친한 동료가 상사면 뭐 그대로 가는 거고 없으면 직속 상사가 있으시겠죠? 그죠? 직속 상사한테 퇴사 결정에 대한 그 얘기를 전달을 하고 이제 알리는 겁니다. 알리고 그러면 이 과정, 이 대화 과정에서 아마 그 직속 상사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결정을 한 상황에 대해서 뭐 그만두지 말아라는 얘기가 또 이제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딱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매듭 짓기 위해서 투두죠. 퇴사 예정자가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직속 상사에게 퇴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 직속 상사도 부하 직원 관리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 HR 팀이 있으면 HR 팀에다 알리고 아니면 자기의 또 상사가 또 있겠죠. 본부장이나 대표나 그분한테 이제 알리게 된다는 겁니다. 알리면서 여기서 알리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죠? 예, 꼭 받아두어야 할 매듭 지어야 될 것들, 뭐 사직서가 여기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퇴직금 등등, 뭐 휴가, 연차 등등이 있으니까 이거를 증빙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고, 뭐 남은 휴가가 있다 그러면 휴가를 소진해야 되고, 뭐 등등 있죠. 자, 그 다음에 남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이거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회사 정책마다 다를 거고. 그리고 퇴사일을 결정을 한다. 이 퇴사일 결정할 때좀 아셔야 될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다음 주에 그만둘 거야. 뭐 이런 식일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두루뭉술한 날짜인 거고요. 상사에게 회사 측에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땐 통상 이거는 30일 전에 얘기해 주는 게뭐 어떻게 보면 나도 편하고 이 회사 측도 그렇죠. 미리 알게 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30일 전에 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명확한 퇴사 날짜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때 그 퇴사 날짜 정해지면 사직서에 그렇게 그 날짜를 적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이 뭐 나는 뭐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까지 일할 거예요라고 했지만 회사 측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면 또 날짜는 변경이 될 거니까 퇴사일 결정은 여러분 입장에서 결정을 하시되 최종 날짜가 딱 여러분 입장에서만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사직서 작성 아까 보셨죠? 그 양식들 가지고 작성 후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제출을 합니다. 하고 업무 인계를 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서 저는 좀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업무에 인수 인계 이겁니다. 실제 여러분 일을 뭐 어떤 근속연수가 오래되실수록 내 일이 단순하진 않거든요.
복잡하고 반복적일 수도 있지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확대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나가고 나면 내 후임자가 들어올 거 채용될 건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했던 일을 최대한 빨리 안정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회사에서 바라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자료를 남기거나 아니면 혹은 대체자가 미리 뽑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예,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약하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자꾸 연락 옵니다. 자꾸 이제 그 사람들하고 내가 퇴사했으니까 다시 연락을 하기 싫은데도 연락이 와요. 얼마나 또 서로 피차 짜증나는 거죠. 두 번째는 평판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평판 얘기는 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퇴사를 해도 또 다른 도전이나 시작을 위해서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그렇진 않지만 대개는 여러분이 떠나는 직장의 그 업무를 다른 회사 가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그만뒀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백화점이 아니라 어떤 뭐 중공업이라든지 화학 산업에서 갑자기 일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할 수는 있지만 할 확률이 적다라는 겁니다. 내가 했던 그 직군이나 업종에서 유사 직무를 다시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예. 깔끔하게 일을 매듭 짓고 갈수 있는 그런 평판 관리도 참 신경 쓰셔야 된다. 그래서 퇴사하실 땐 사직서 작성보다 어떻게 보면 업무 인수인계를 깔끔하게 하느냐, 이게 더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평판 관리,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 이제 평판의 시대, 이미지 관리의 시대라고 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뭐 A라는 사람이 퇴사를 하고 이게 이직을 해도 이 사람이 전 직장, 전전 직장에서 어떤 이미지였는지 어떤 평판이 있었는지가 잘 알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도 많이 하시는 뭐 SNS다 뭐다 해서 이제는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한 다리만 건너도 그 사람을 알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직급 이 분야에서 자꾸 직급이나 경력이 쌓일수록 대리에서 팀장에서 더 쌓여서 이직을 하실수록 이제는 이 소위 이 산업의 바닥이 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무 역량도 중요하고 뭐전 또는 전전 회사의 그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 유지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지만 그 안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직서 작성 양식과 사직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 설명을 드렸고, 또 인수인계, 업무의 인수인계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제가 첨언으로 드려봤습니다. 자, 회사에서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전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